세상의 진리를 성취하여 힘써 정진하고 마음의 나태 없이 부지런히 살며 확고한 정진을 지니고 견고한 힘을 갖추어 폭포수의 맥불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앉아 선정을 거니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겁답게 하며 존재들 가운데 위험을 똑바로 알아 폭포수의 맥불처럼 혼자서 가라.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태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말고 배우고 책임을 확립하고 가르침을 헤아려 단호하게 정진하면서 거꾸로서의 외풀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거물을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때묻지 않은 연꽃같이 거꾸로서의 외풀처럼 혼자서 가라.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구절은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 수타리파타 중에서도 이 지금 코뿔소의 웹불의 경이라는 한 여기가 제일 그러니까 이제 이 수타리파타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품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려 힘써 정진하고 마음의 나태 없이 부지런히 살며 확고한 정진을 지니고 견고한 힘을 갖춰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제 세상의 진리를 성취하려고 이제 세상의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존재하는 원리, 진리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볼 때 그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왜곡되지 않고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그 사물을 바라보는 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빨리어로는 야타부타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물을 인식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자기 입맛대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통 보게 되고 보기 싫은 부분은 아예 외면하려고 하고 잘 보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보는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볼 때 그 자기가 이제 그 세상을 보는 그 인식의 틀이 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자기의 어떤 시각에서는 이제 그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를 우리가 이제 접할 때 어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왜곡됨이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인가? 이거를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보는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호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보기를 원하는 방향이 있고 또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보면 사람들이 이제 학습받은 대로 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그 사물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쪽만 보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이제 외면하게 되는 이런 그게 태도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이제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건 이제 탐욕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고 또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외면하려고 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이제 성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왜곡의 그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 그러듯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거에 빠져버리면 사물을 볼 때 감성적인 뇌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눈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그 사물을 바라볼 때 이 탐욕이 개입돼도 사물은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쪽을 보게 되고 성냄이 개입돼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사물을 인식할 때 자꾸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이제 그런 왜곡을 일으키는 것들을 자꾸 이제 버리는, 그,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이런 우리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전혀 없는 마음 상태를 일단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일단은, 그, 우리가 뭐 나름대로, 다시 본다고 해도, 그 생각은 대부분이 자기 생각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상의 진리를 보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이런 탐욕이나 성냄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에 길이 나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해로, 대뇌가 해로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음, 해로 자체가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일종의 뭐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걸 이제 바로잡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애써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걸 내버려둬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마치 이제 뭐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내버려두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각 저기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막 마음이 가고 있는 거를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잠시 이제 정신 또렷또타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조금만 또 방심을 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력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마치 이게 이제 그 번뇌 그 강도에 따라서 초기에는 뭐 되게 그 비포장도라고 할 수 있죠. 막 돌도 있고 막 이런 데를 가려면은 그거는 아이고 힘들다 오마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 길을 못 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포장도로가 나오고 나중에는 아주 이제 쉬운 그런 상태인데 초기에는 이런 번뇌의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번뇌가 계속 자기가 원래 하던 그 습성대로 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는 것에 필요한 게 이제 정진, 노력입니다. 노력, 바른 노력.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마음의 나태함이 없이 부지런히 산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런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뭔가 즐기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흘러가는데 이거를 알아차리면서 이거를 버리는 노력을 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이제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번뇌가 일어났는데 이 번뇌는 내일쯤 없애자 그리고 또 이 번뇌는 모레쯤 없애자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내가 현재 그 상황에서 부딪히는 그 속에서 이 번뇌가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순발력과 노력 그리고 부지런함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아주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번뇌가 자라기 전에 빨리 이거를 알아차리고 이걸 버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한 것이 이제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이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길지 않다는 거,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보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또 더 짧게는 내가 이 숨을 한 호흡 숨을 쉬는 사이에도 이제 죽음이라는 걸 다가올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이제 그런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지만 죽음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번뇌가 가득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두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번뇌가 가득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뭐 그 다음에 갈 곳은 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적어도 인과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런 인과를 인정한다면은 이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국 악취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수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할 수 있고 내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이제 진리를 이해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걸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살다 보면 자꾸 뭐 마음도 느슨해지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럴 때 이런 죽음을 한 번씩 생각을 하면요 참 우리 삶이라는 것이 불확실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하루하루를 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최근에 그 죽었던 그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항상 죽음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많이 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오늘 하루를 되게 값지게 또 의미 있게 보람되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지런함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지런함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몸이 이제 막 부지런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정신적으로 보면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를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아직은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번뇌가 일어날 수는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일어난 번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버려두고, 그걸 정신없이 이제 살아가는 이거는 이제 무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청년의 회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선사 어른께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더디게 알아차리는 것,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우리가 그 아직은 범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일어난 번뇌를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이거는 점차점차 커져서 여러분들을 압도해버립니다. 나중에 되면 번뇌가 여러분을 압도해버리고 여러분들은 그 번뇌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가 일어나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이거를 처리를 하면은 마치 불씨가 처음 이제 일어났을 때 끄는 건 불이 쉽게 꺼지지만 불이 일단 활활 타기 시작하면 그건 안 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부지런함이 필요하냐? 정신적인 부지런함입니다. 이 번뇌를 나중에 처리하지 이게 아니라 딱 일어나는 순간에 빨리 이거를 처리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묵혀두지 않고 그거는 굉장히 부지런한 정신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되게 이제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런 번뇌에
자기 자신이 물들은 없어요.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이제 확고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확고한 정신은 이제 일종의 그 확고한 정신, 견고한 힘 이런 건 뭐냐면 일종의 그 결정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 딱 자기가 마음먹은 이거를 물러나지 않고 불태전에 이제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물러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런 힘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결정심이 없으면은 조금 이렇게 가다가 좀 어떤 장애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를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공부를 이어가지는 못하는데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불태전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사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수행을 안 하고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뚜렷한 방법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방법이 별로 없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를 버리고 이 현상계의 본질을 보지 않고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고한 결정심을 가지고 내가 이 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모든 것을 그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주 확고한 정신과 그 견고한,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견고한 힘을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면, 첫째는 이제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수행하는 사람은 이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함이 없으면 절대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번뇌 다 어제도 놓고 나서 뒤치다까지 하면 힘듭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 그게 쉬운데 뭐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뭐 한 286이나 뭐 한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뭐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을 빨리빨리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일을 다 키워놓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것도 고통도 수반되고. 근데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그걸 처리를 하면은 적은 노력으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고 또 확고한 결정심. 퇴보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불태전의 정신이. 이거는 일종의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행을 뭐 그냥 이제 너무 느슨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진지하게 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도 많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확고한 결정심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이제 게으름 없이 노력하는 바른 정진. 이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거든. 이 수행하는 사람은 특히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부지런함은 단순히 몸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티끌에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우리 요즘 뭐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미인들을 보면은, 그런 미인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요, 얼굴에 조그마한 잡티만 하나 생겨도 바로 이거 뭐, 어디 가서 케어받고, 이 잡티가 이제 남지 않도록,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그죠? 몸에 군사라는 부터, 자기 관리를 그만큼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미인은,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외모를 그렇게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정도 노력이 들어가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얼마나 부단한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조만한 먹튀 하나만 튀어도 그런 걸 두려워하고 그런 것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확고한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떻게 이런 마음 자세로서 이제 바른 노력을 하는데 그 바른 노력이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그 이제 그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하는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홀로 앉아 선정을 거리지 말라.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선정을 닦으라 이 말입니다. 선정을 버리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요히 앉아서 혼자 수행을 할수 있을 때는 선정을 닦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법답게 행동해라. 이건 뭐겠어요? 법답게 행해라 이 말은 그 내가 행하는 거기에 번뇌가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번뇌가 오염되지 않고, 번뇌 없이 어떤 우리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나,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하나, 결국은 이제 이런 번뇌를 버리는 건데, 앉아서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할 때는 외부 경계가 별로 없고, 고요히 있을 수 있는 이런 때는 우리 마음을 아주 그러니까 이제 생각 자체를 정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마음을 멈추는 훈련을 합니다. 부태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 마음을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뭐 주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요. 그러면 이제 호흡이라는 것을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딱 두고 그것만 이 호흡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 호흡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것도 알고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꿈틀거리면서 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원래 해오던 습성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려고 요동을 치는 거죠. 마치 뭐 원숭이가 막 이나무저나무 돌아다니다가 한쪽 나무에만 있으라고 하면 모인단 말이에요.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계속 이제 요동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보고 이 호흡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그 마음에서 주로 이 요동치게 하는 이 동력이 뭐겠냐 이거예요. 뭐가 이걸 요동치게 하겠냐 이거죠. 그 밑부리에는 강박증 욕망이라고 하는 게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뭔가를 이렇게 자꾸 새로운 걸 끌떡거리는 이런 마음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박증 욕망이 이제 이 동력을 일으켜서 자꾸 마음 움직이게 하는데 또 여기서 분노도 마음을 움직이냐. 강박증 욕망이 있으면 또 분노도 따라오니까 그런 이제 성냄, 짜증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마음을 동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 마음이 이제 이런 움직이려고 하면 이런 번뇌 위험성 이런 걸 이해하고 자꾸 이걸 놓습니다. 이런 걸 버려나가죠. 그러면 이 호흡에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이 도망가려고 하는 원인들을 자꾸 내려놓다 보면 이제 이 도망가려고 하는 원인이 제거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호흡하고 있는 시간이 재미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오늘 뭘 하다 마는데 이거 끝나고 뭐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밖에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냥 이 자리에 만족하고 불만이 없고 그냥 이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우리 마음을 자꾸 동요시키고 뭔가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끌떡거리게 만드는 그 요소가 가장 그 대표적인 게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 이런 감각적 욕망과 불만족 이런 것들이 가라앉으면 현재 만족이 되고 행복해집니다. 이 순간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멈춰지는 거죠. 생각이 멈추면서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선정의 형태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정을 억지로 만든다기보다 우리가 그 마음에서 이제 이런 동요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억지로 만드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게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이제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뭔가 딴 걸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것만 놓으면 나중에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에 그냥 충분히 만족이 되기 때문에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이성을 만났는데, 뭐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썩까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다른데 자꾸 관심이 갔어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되게 사람이 괜찮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참, 아, 마음에 이렇게 들고, 또 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뭐, 구태여 딴 사람 찾아다닐 이유가 없겠다. 이 사람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호흡도 그런 식이에요. 호흡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 하다가, 딴 데 뭘 자꾸 이제, 딴 데도 기웃기웃 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 그냥 현재 있는 것에 만족이 되고, 그러면서 생각이, 더 이상 생각이 활동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멈춰지면서, 그게 이제 선정으로 가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그게 있느냐 하면 이 선정이라는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완전히 비워져 버립니다.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한 번쯤은 놓아보는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놓아보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법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가장 최적의 상태가 뭐냐? 선정 후의 마음 상태다 이 말이에요.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의 그 마음 상태는 그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최적화된 가장 좋은 어떤 상태. 물론 다른 상태도 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때는 아까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의 틀을 한번 놔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 속에 알아차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번뇌가 놓아지는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기 생각의 틀이나 이런 거는 대체로 유지된 상태에서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완전히, 이제, 놓는 이런 과정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아까 말했듯이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번뇌를 놓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번뇌를 철저히 놓고, 생각의 틀을 철저히 놓고, 완전히 깨끗해진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이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법답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물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성을 내면서 대하거나 집착으로 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법답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게 없이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쓰고 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쥐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쓰고 또 성을 내지 않고 자해방 오히려 그 사물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해의 마음으로 대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또 연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보면 남의 고통을 바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자해경을 보면 남의 고통을 말하는 게 남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법답게 살아가는 게 됩니다. 말은 맨날 뭐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살아갈 때는 막 욕심을 내고 막 성을 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수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은 앉아서는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 생각이 법답게 일어나도록, 법답게 일어난다는 결국 뭐냐, 바른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번뇌가 개입된, 번뇌가 함께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 번뇌가 배제된, 번뇌로부터 벗어난 그런 생각을 하라 이거죠. 번뇌를 여인 생각. 그러면은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할 정도에서 바른 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바른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선정을 닦는 것은 정정에 해당합니다. 바른 선정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제 법답게, 다시 말하면 번뇌 없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고, 또 앉아서는 마음을 정지하고 생각을 정지하고 멈추고 그런 상태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행주자와 어느 때나 여러분들이 걸어가거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또는 서 있거나 언제 어느 때나 이제 이런 번뇌가 우리 마음에 개입되지 않고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답게 행동하고 이러면 이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그런 그 존재 이런 위험을 똑바로 알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만 이제 존재라는 것은 뭔가 형성된 것은 존재에서 위험을 본다 이 말은 뭔가 조건에서 형성된 것은 항상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일단 일어난 법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현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이런 것들에 내가 마음을 둘 만한 것이 아니고 이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안전함, 확실성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조건 따라 이제 변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상한 것이고 위험하다. 그러면 그게 집착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폭탄이다 생각하면 그걸 가까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하다고 바라보게 되면 거기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리 여론 이걸 아디나와라고 해요. 아디나와. 이거는 이제 위험의 지혜,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보는 지혜인데 이 위험함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번뇌가 위험한 걸 보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른 노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는 이제 생활 속에서 법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자기 마음에 번뇌 일어나면 빨리 하자, 이런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망상으로 가지 않고, 번뇌 망상으로 가지 않고, 바른 생각이 일어나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앉아서는 그 호흡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팔정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걸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고뿔소의 외뿔소는 혼자서 가는 겁니다. 자기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을 벗어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현상과 부딪히는 그 현상 속에서 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 번뇌를 놓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으로 뭐 아 버려야지가 아니라 실제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딪히면서 아 집착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집착을 안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태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마라. 이거는 뭐냐 나태한 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게으르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바보가 되지 말아 수행도 멍청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수행을 해서는 수행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의 실천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정견이거든요. 이건 지혜를 가지고 수행하는 일 아니에요. 지혜도 없는 사람이 지혜 없이 수행을 하는 것은 수행을 성공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그 정견과 정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이 정견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틀. 그죠? 근데 이 틀을 처음에는 이제 이 정견에 의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번뇌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직은 지혜가 약하니까 아직은 순간적으로 쏘아요. 또 현상을 볼 때 순간적으로 탁 쏘아갖고 정견이 작용을 안 합니다. 어리석음이 작용을 해서 순간적으로 또 집착을 하는데 아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 또 이걸 알아차리고 아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혜가 깊어지면 아예 현상을 볼 때 지혜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어리석음이 개입되지 않고. 지혜롭게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아예 번뇌 자체가 안 일어나게 만든다, 이 말. 일어난 번뇌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보가 되지 말고, 이 지혜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배우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도, 세속에서 박사학위 하나 따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고시학교 가는 것도 2, 3년은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한 며칠 하고 뭐 너무 큰 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마음의 그런 습성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불태전의 정신과 또 부지런함과 내가 이 수행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그 신심, 그런 확고한 믿음, 이런 것들이 바탕이 안 되고서는 사실 수행, 깊이 있는 수행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초계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위법망구라 그러죠, 그죠? 그거를 위법, 위할 위자고 법은 법법자입니다. 그래서 위법, 법을 위해서는 망구, 이 망이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린다 또는 무시한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구라는 건 몽구자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자기가 놓는 만큼 철저히 놓을수록 얻어지는 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놓는 내가 버리는 번뇌를 내 집착이나 이런 걸 얼마나 버리느냐가 자기 수행의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냐? 세김. 여기는 세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보편적으로는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삿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삿디를 확립해라. 삿디 빠따나죠. 삿디를 확립하고 이 가르침을 헤아려라.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적용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정진하면서 단호히 그러니까 물러남이 없이 조금 어렵다고 물러나고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수행자가 되기 힘듭니다. 수행자는 정말 이렇게 강인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자기 내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심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는 지혜하고 관계가 있어요. 법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신심도 깊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단호히 정말 이렇게 막 그 칼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진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딜레마라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약간의 그 균형이 중요한데 사람이 또 막 수행할 때는 정말 이렇게 막 그 어떤 날이 선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근데 이건 자기 내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밖으로는 또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타인들한테 그 칼을 향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이제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는데 그런 거를 남에게는 예리하고 자기에게는 무한히 간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칼날 같고 자기 번뇌 하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막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자기 문제고 또 타인에게는 자의심을 가지고 한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결단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보통 뭐 이 작은 토끼나 이런 짐승들은 무슨 소리만 와도 뭐 누가 날 잡아먹을까 싶어갖고 죽으라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뭐 약간만 부시럭 소리만 와도 도망갑니다. 특히 이런 새들이 보면은 그렇게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 누가 나를 안 잡아먹나 싶어서 항상 이 짐승들은 그 약육 강식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면은 안 그런 거예요. 항상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잡혀먹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위에 조금만 뭐만 와도 막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식의 이제 마음이 있다는 건데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놀라지 않는 거죠. 외부의 어떤 경계에 대해서 내가 흠칫흠칫 놀란다는 그런 게 없어지고 경계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평온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잡아먹을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놀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도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라는 걸 주면서 꼬으면 꼬아지는데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두려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경계, 집착이 없으면 어떤 경계가 와도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바람이 그물에 안 걸리듯이 자유롭다. 이 머무름이 없이 살아간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또 어떤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이거는 뭐 진짜 세상에 대해서 일종의 염세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허무주의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제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이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밥도 먹고 뭐 집도 뭘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막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오염되지 않는다.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냥 그거를 그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 그냥 경계를 부딪힐 뿐이지 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상의 본질은 무상하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통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집착이 개입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체체에 두루 하지만 오염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 깨달음 얻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고 사람 그 경계에 부딪히면 내가 또 오염될지 모르니까 아예 만나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 숨어 있고 이런 거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뭐 만물을 다 분별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아라한이 된 사람들은 그런 게 절대 오염이 안 된다. 어떤 뭐처럼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하나도 이게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허공을 나는 새처럼 뭐 허공을 나면서 흔적을 남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떤 경계에 부딪히지만 그 경계에 전혀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다 이거죠. 물에 때가 묻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이 물에 있으면 물이 젖지 않잖아요, 그죠? 물 속에 들어있지만, 물은 그, 연꽃에 미끄러지지, 물에
연꽃이 물에 그 젖어들지는 않습니다. 연꽃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도 일체체에 두루하지만 그게 오염되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그 뭐 만인을 분별하고 뭐 쫓아가고 이런 걸 다 하지만 그게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연꽃처럼, 그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게 아란들의 마음 상태고, 그렇게 이제 불꽃을 피우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이제 뭐 윤회를 하지 않는 그런 열반을 정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아란의 마음 상태는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어떤 뭘 해도 그것이 이제 그 오염되지 않고 뭘 해도 법에 합당하고 그런 것이 이제 완전히 노하우 그 몸에 익어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현대말로 하면 해로가 완전 새롭게 재해로화된 사람이죠, 그죠? 더 이상 이제 그런 과거의 그런 번뇌에 의해서 살아가거나 이런 삶이 완전히 소멸되고 이런 이제 자비나 지혜 이런 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된 그런 존재다. 얼마나 이거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소리에 물들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참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출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웃어? 그러니까 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마음 상태는 정말 이게 이제 신통입니다. 진짜 진정한 신통이 이 신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건 비행기가 있거든요. 왜 하늘을 뭐 쓸데없이 힘들게 날아다니겠어요? 뭐 무리를 걷는 건 배 타고 다니면 되고, 뭐,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 마음이 어디에도 막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분별하고 그게 뭐 하지만 그게 전혀 물들지 않고 이 마음이 그렇게 한다. 이건 진짜 이거보다 더한 신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뭘 해도 물들지 않는 이런 마음 상태. 마음의 어떤 보호벽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뭘 해도 자유롭게 뭘 다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 궁극적인 지점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롭고 걸림이 없고. 바람이 뭐 거물에 걸리나? 여기서 거물은 뭐예요? 탐진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전혀 걸리지 않는, 경계에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겠어요. 우리는 막, 이거 하나 해도 여기 탁, 이거 하나 해도 저기 탁, 밥을 먹어도 맛이, 이 맛에 걸리고, 뭐, 사람을 쳐다보면 또 그 애욕에 걸리고, 막, 조금 보기 싫은 사람 보면 또 성냄에 걸리고, 막, 이 마음이 가는 데마다 막 탁, 탁, 탁 걸려서 오염되고 물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자유롭고 시원하고 막 통쾌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이런 마음 상태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건 이런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떤 물들지 않고 현상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머물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제 법답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마음 상태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때가 안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이야기한 그런 이제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서 그 다시는 마음이 어떤 이런 번뇌에 물들지 않고 경계에 물들지 않는 마음, 이걸 이제 누진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쉽게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뭔가가 좀 알았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정견이 약간 이제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감은 좀 생긴 상태지, 실제 불교에서 말할 깨달음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 물에 뭐 물들
물이 이제 스며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런 마음 상태를 터득한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육조 단경에도 보면 이게 일체처에 두루하지만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고 다 이런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자유로운 경계죠. 그것도 이걸 이제 마지막 인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생각하고 싶을 때는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기 싫을 때는 생각 안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 마음을 완전히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 이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런 올바른 수행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일단 알아야 돼요. 수행이라는 것이 바깥 대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대상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상을 쫓아가는 것은 수행을 좀 아무리 해도 그건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향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대하고 있느냐 어떤 태도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바람처럼 세상을 대하면 문제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지고 붙들고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항상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불태전의 마음과 부지런함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것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수행의 가치. 이게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한 번씩 배워서 사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큰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고통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 그게 신심이거든요. 이 법에 대한 신심. 정말 이건 귀하고 소중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바탕이 돼야 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대충 뭐 그냥 원하는 건 어쩌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이 시에 나오는 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는 시일 거예요 아마. 이, 특히 뭐야 여기에 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지금 시 중에서도 특히 이거는 많이 알려진 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때묻지 않은 연꽃같이 이제 벌써 연꽃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은 저 뭐냐 앉아서 생각을 한번 멈추고요 여러분들 숨에만 숨에 알아차리면 하면서 거기서 요동치는 여러분 마음을 한번 가라앉히고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20분 정도.